그들을 보면 심장이 먼저 반응한다. 대한민국 모든 누나들의 가슴을 뛰운 최고의 직성 아이돌 2PM. 남자 향기 무신나는 2PM 여성 멤버의 거친 매력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가요계는 지금 2PM 시대죠. 제가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린 2PM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현은한 섹시 웨이브로 저희 한밤을 반기는가 싶었는데 자꾸 누군가를 다가오라고 하더라고요. 다가오라고 하시는 거. 찐빵한테요. 찐빵, 찐빵이 잘 다가오던가요? 향 오고 있네요. 근데 순간 찐빵이라도 되고 싶었어요. 생긴 건 짐승돌 포스인데 촬영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요상한 춤까지 추고 장난기 가득한 귀여운 아이돌로 돌변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촬영이 시작되자 짐승돌 모드로 돌변하는 2PM. 2009년은 정말 2PM의 해였습니다. 거친 야성미로 완전 무장하고 돌아온 여성 멤버는 누나들의 심장도 터질 듯 뛰게 만들었는데요. 제 심장도 지금 벌떡벌떡 뛰고 있어요. 아무리 웃으려고 노력해봐도 절대 잊을 수 없는 2PM!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PM다. 네,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정말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태균 씨,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 잘해야 돼요? 머리 각도죠. 머리 각도? 어떤 각도? 살짝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살짝 올라온 이 각도. 네, 그 각도입니다. 어떤 매력이 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한 걸까요? 우선 무대에서의 좀 이제 퍼포먼스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서 역시 투표 하면 화려한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 없겠죠? 기존 아이돌과는 차원이 다른 파워풀한 무대와 매번 두 개 이상의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진정 짐승돌 같습니다. 2PM의 애교짱은 하나, 둘, 셋! 막내 찬성군? 그래서 폭풍 해결을 살짝 부탁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네, 역시 짐승들에게만 어울리는 거친 애교죠? 나머지 하나는요? 니쿤이죠. 니쿤! 살인 윙크. 누나들 오늘 여러 번 쓰러집니다! 자, 얼굴만 꽃미남이냐, 살인 윙크뿐만 아니라 농구 실력도 수준급인 줄 알았는데 뭐 다 잘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자랑스러운 식스팩의 주인공 태견군 베스트 오브 짐승돌로 인정. 아주 그냥 숨이 턱턱 막히죠? 자, 지금 화면 속으로 들어가는 여자분들 어머 진정하세요. 백지영 씨와의 섹시 듀엣 무대부터 소녀시대의 유나양까지 여자 가수들과의 무대가 많았죠? 좋습니다. 어땠어요? 멤버들을 질투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제가 입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빨간 옷 입으신 분? 네, 그분이. 여기에 뒤통수가 따라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안무를 저희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 한 2시간 전에 또 안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떨어져서 예,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 백지영 씨랑 하는 게 조금 더 계속 맞춰봐서 이제 수월을. 그렇죠. 그럼 유나 씨는 별로였고? 아, 이게 안 해? 그런 마음에 장난 한번 쳐봤어요. 또 2010년이 밝으면서 다시 또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 더 열심히 하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부자 되세요. 하원TV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2P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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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